시니어 인구 1,000만 명 시대. 보다 행복하게 활기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니어를 위한 건강과 의료, 문화와 여행 등 다채로운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도 이어지며 새로운 도전에 나선 이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현장에 박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특별한 박람회인 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2024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세택에서 진행됐습니다. 24년 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람회에는 실버용품, 건강관리기기, 메디컬 제품, 리빙라이프 제품부터 문화, 여행, 스포츠, 금융상품까지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니어와 가족 구성원들은 이곳에서 시니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각종 기기들과 이벤트 부스들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 2일차인 26일에는 시니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 본선도 진행됐습니다. 시니어 코리아 선발대회는 시니어가 모델로서 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행사입니다. 서류 전형과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명의 시니어들은 이날 무대에서 워킹과 포즈를 선보이며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수상자를 포함한 본선 진출자들은 모델 과정을 전문적으로 배우며 직업 모델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